업세는 뭐뭐과 뭐뭐시 있어요. 자, 뭘까요? 참기름과 꿀? 꿀? 꿀이요? 꿀이요? 꿀을 넣어요? 어? 처음 봤어. 된장찌개예요? 원래 재래 된장이 조금 약간 냄새가 좀 나잖아요. 그래서 그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참기름하고 꿀을 같이 넣으면 된장의 그 잡내가 없어집니다. 오, 그래요? 네. 야, 이게 꿀을 사용하는 과정은 거의 없을 거라고. 난 된장찌개 꿀을 넣는 건 처음 들어요. 자, 다음 보겠습니다. 깊은 단맛 더하는 설탕? 고추장. 설탕을 넣겠습니까? 아, 배동선 씨, 아,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고추장. 아니, 단맛이라. 아, 고추장. 네. 단맛이라. 된장하고 고추장의 비율을 한 8대 1 비율로. 된장이 8이면 고추장 1로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섞어 놓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더 단맛이 생기고 덜 짜고요. 자, 다음은 감자 양파보다. 네. 뭘까요? 고추. 대파? 대파? 대파. 오, 맞네. 유진 씨도 요리 좀 하시네. 요리한다니까요. 아니, 많이 문제를 잘 맞춰요. 잘 먹고 문제 잘 맞추고. 아, 문제로 다가가는 거예요? 요리가 아니고? 맞습니다. 그게 아니고, 왜냐면 저기 감자, 양파보다. 그러니까 대파지. 고추하고. 감자 하나 양파를 넣으면 좀 들쩍지근하고 걸쭉해지기 때문에 예, 텁텁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고추하고 그다음에 대파를 송송 얇게 썰어갖고 듬뿍 넣어주시면 짜지 않은 그런 된장찌개가 됩니다. 자, 다음은 네. 어떻게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날까요? 이건 딱 나오죠, 정답이.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. 오래 끓일수록. 끓일수록. 근데 길다. 네. 너무 오래 끓이면 짜지는데. 오래. 그렇죠. 아니야. 많이. 많이. 잘 먹으시고. 맞네. 맞아요. 맞았어. 많이 오래. 시험 성적이 우수해. 그러니까. 야. 그래요? 네. 원래 고추장찌개만 이런 줄 알았더니. 네. 된장 특히 이제 재래 된장은 오래 끓여야 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네. 좀 오래 끓이고 많은 양을 같이 끓이면 좋아요. 그런데 요즘은 핵가족이고 그러니까 많이 끓이지 못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조금 넉넉하게 끓여놨다가 이렇게 일회용 지퍼팩에다가 한 번 먹을 분량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하나 이제 밥 준비하면서 내놓고 뚝배기.